처음 딱 와가지고 이제 진이 엄마 가고 나서 선생님 씨 그런데 몇 평이세요? 딱 그러는 거야. 그러고 아이 몇 평이 못 하게 할게. 방금 몇 개세요? 아이 너 우리 집 보고 조사로 왔냐 걔는. 아니 그런 거 알아야지 가서 자지요. 어렸을 때부터 외가 고통이 아니었어. 하고 소리 하다 보면 막 어려운 말도 많고 목도 많고 근데 하다가 아유 좀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?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차피 어려운 것도 이미 넘어가야 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거를 해내지 않으면 그거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해서 네 어르신 어려운 걸 넘어가야 된대. 아 이제 이거 철학과 수업을 어디서 받고 오셨는가 봐요. 그냥 포기하면 바보 멍청이래잖아. 네. 목 풀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? 그러니까 목이 만약에 나오면 뭐 아무 뭐 무슨 뭐 아이돌 노래든가 뭐 판소리든가 뭐 가요든가 트로트든가 그냥 그냥 음으로 그냥 뭐 가사 안 내고 그냥 음정만 음정만 보통 그 소리할 때 그래 이렇게 부르더라 이런 거 뭐 많이 하는데 판소리 배우셨어요? 전혀 몰라 판소리 아니 전국 노래자랑 노래자랑 3대래니까 26년 26년 전에 진짜 3살, 4살 제가 그런 또래 장난감을 좋아했어요. 근데 제가 좀 달라졌더라고요. 어떻게 달라졌어요? 제가 두둥 달라진 이야기. 제가 진짜 장난감을 진짜 거기에서 맨날 사고 맨날 거기 노래 부르고 맨날 막 이러고 제가 그랬거든요. 서너 살 때까지는? 네. 갑자기 그런 걸 아예 별로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안 사고 싶은 거예요. 세상에. 오로지 소리 잘하고 싶은 생각만 있고. 네. 이런 거는 세상에 물욕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. 어르신. 오늘 어르신. 선생님께 많이 배웁니다. 저희 아버지는요 말로만 알겠어 김판사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해요. 체포 들어가. 명정복배! 진짜 저 이거에 실망했는데 아버지가 몇 년 살았냐고 9년 사셨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 사셔서 9년 만 7년하고 몇 개월일 거예요 지금 몇 년 살았냐 제가 4살 때요 다섯 이어서 일곱 네 살이면 아주 옛날 한참 옛날이네. 제가 자전거를 잘 탔어요. 네 발. 네 발 자전거. 네 발 자전거.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바람이 다 빠졌어요.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 바람 낮을 때야. 제가 이랬거든요. 아 네 살 때. 넣어주세요. 그런데 아버지가 알겠어 김판사 이랬어요. 근데 아직도 안 들으세요. 아버지. 영장 발부하랍니다. 체포 들어가요. 긴급 체포해야 돼. 어? 태연이가 임신이 이제 배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제가 알아버린 거예요. 고모 아들은 나밖에 없다. 진짜 너무 화나는 거예요. 이게 거기서 막 제가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고모 배를 때렸어요. 때렸어요? 네. 뭐 세상에. 이 나쁜 사람아. 아 태연이 이제 뭐 이 말 좀 처음 듣는구나. 네. 뭐 세상에. 저 말 배를 때렸다는 게. 내가 만약에 상대만 바꿔봐. 어? 오빠가 엄마 딸이었어. 아니 아들이었어. 그럼 내 발을 착착 때리면 어때? 기분 좋아. 얼른 잘못했다게. 미안해. 그 애가 얘다. 아버지는 자기가 돈 안 내요. 어? 그거. 그 같이 드시는 분들이 그냥 내줘요. 아버지는 그냥 나가버려요. 이 수식에 파면서
나가버려요. 카페에 갈 때도 자기가 계산을 안 해요? 맞다.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하도 아버지가 안 사주니까 엄마가 자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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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기야네 이랬어요.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? 저 근데 약속이 있대요. 밥 먹든 죽. 나 갈게. 바로 가버린다니까요. 우리 태연이 진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아유, 태연이 진짜 잘할 때도 있고 아직 애기예요. 그렇게 보여도 애기니까 항상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좀 못하더라도 더 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